여러분, 토르 그린 전화도시 홍천군을 알리는 축제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축제는 오늘 홍천 팔봉산 구경가요축제가 그 첫 회에 발을 내딛는 아주 의미 깊은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8 민관군경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강원도지회가 주최 주관하고 제1회 홍천 팔봉산 구경가요축제 본 행사를 식순의 의거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부에 이어서 2부 사회를 맡은 김치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에 참석해주신 네 외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식순의 의거에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 일어나주셔서 무대의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은 개인별 여건에 맞추어서 예를 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대차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순국 선열과 먼저 가신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수협회 강원도지회 김세화 지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회장님께서 무대에 오르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인사하기 전에요. 제가 잠시만요. 사실은 저희가 대한가수협회이다 보니까 화음이 너무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가수협회 초대 회장님이신 남진 선배님 아시죠? 네. 바쁜 와중에 사실은 뭐 참석을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화음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서른도 우리 또 선배님 저희 김문국 선배님 또 전국 지혜진이고 또 태진아 선배님 등 뭐 너무 많은 화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외에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사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홍천군에 한 거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이렇게 화환을 받다 보니까 다음 차기 군수님이 참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차기 군수님이 다 이거 뭐 이렇게 다 부담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2회 때는요 제가 신경 써서 더 열심히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고요. 자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강원도지회 지회장 김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 자신을 불태워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는요
이 심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단어를 가지고 심장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그렇게 좌우명 그러고 저희 철학으로 와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는요 60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협회입니다. 제1회 홍천 팔봉산 구경 축제를 제가 개최를 하는 개막 이유는요 계절마다 색다른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팔봉산 이 산을요 우리 홍천군을 떠나서 또 전국 축제로 또 글로벌화 시켜서 세계 속에 우리 홍천 팔봉산 구경을 제가 크게 또 이렇게 교두부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고맙습니다. 첫 회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도와를 주셨는데요.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멋진 무대 그리고 인기 가수 대한민국 인기 가수들이 많이 출연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가슴에 감동이 어린 그런 무대로 팔봉산 기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팔봉산 개막을 알리는 자 일경 아시죠? 팔봉산의 일경 어디죠? 예 팔봉산 구경의 일경 아십니까? 여기 홍천군 맞죠? 팔봉산이죠? 네, 팔봉산이 쩌렁쩌렁하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경 어디죠? 그렇죠, 이경은 어디죠? 가리산. 자, 삼경 가겠습니다, 삼경. 미약골. 아우, 예. 아니, 근데 여기 뭐 다 동해에서 오시고 뭐 강릉에서 오셨습니까? 예. 자, 사경 가겠습니다, 사경. 어디요? 네, 아유. 가막산이산. 어디요? 가막산. 사경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금악산인데요 여러분들이 쩌렁쩌렁게 울려줘야지 이거 지금 개막이 시작됩니다 자 5경 가겠습니다 가령폭포 6경 수타산 있죠 네. 자 7경 어디에요 용소계곡 자 7경 8경 아니 뭐 다 말씀을 안 하십니다만은 네 어디시라고요 살든계곡 자 9경 마지막 삼봉약수에서 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자 제1회 개막을 올리겠는데요 함성과 함께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1회 홍천 팔봉산 구경 가요축제 개막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다음은 격려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말과 축사가 함께 이어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5대 회장이신 김은국 회장께서 사정상 참석을 못하는 대신 오늘 이 뜻깊은 행사를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마음을 담긴 격려사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리플렛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홍천군수 권한대행 허성재 부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부군수님께서 무대에 오르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홍천군수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군수 허성재입니다. 오늘 이 팔봉산 가요축제 우리나라의 산이 이름이 지어진 산이 4,440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그중에 우리 홍천군이 57개로 세 번째로 많은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일경인 팔봉산을 테마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팔봉산이 우리나라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 서산시 팔봉면에 팔봉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는 팔봉산 감자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홍천군의 일경인 팔봉산과 관련해서 축제가 없어서 늘 아쉬웠는데 오늘 이렇게 가요축제로 첫 그 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발전되는 축제로 이렇게 생각이 될 거고요. 또 이 팔봉산 축제가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건승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원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지역구에 황영철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황영철 국회의원님이 무대에 오르실 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영철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참 많이 와 계시네요. 일일이 다 소개를 할 수 없지만 뜻깊은 시간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와서 보니까 이 행사를 우리 강원도 가수협회 김세아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정성껏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홍천군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김세아 강원도 가수협회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함께 하신 분, 모든 분들 오늘 뜻깊은 행사를 통해서 우리 팔봉산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수분들이 노래하실 때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의 축사를 듣고 싶지만 이후 진행 순서가 기다리고 있어서 못다한 축사는 다음 기회로 남겨둬야 할 것 같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네 분들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